당직하고 존경받는 검사, 전관 애우나 로펌을 포기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해온 마음 따뜻한 법률가 소병철 전 고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병철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도 보람 있는 직업이지만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다는 전관 예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봅니다. 제 친구들도 다 전관 예우를 받고 로펌에 가서 그 돈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부럽지도 재물이 탐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을 사람들과 나누고 사는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개인적 행복을 잠시 내려놓고 국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제가 정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미완의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견문 중에 이제 뭐 미완의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어떤 방향성에 원하는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재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것입니다.